사는 당숙 할매의 모시며 살던 봉이미와 종아의 집에 어느 날 종아의 형과 엄마가 갑자기 쳐들어왔대. 그러더니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밖으로 던지기 시작한 거야. 이유도 알지 못하고 엄청 당했는데 당시에는 사진 액자에다가 가족들 사진들을 넣어서 이렇게 선반에 약간 걸어놓고 액자를 걸어놓고 했는데 그 액자도 다 유리 끼운 액자인데 날아가서 다 깨지고 또 종아의 형은 막 밖으로 나가서 큰 돌을 들어서 막 그 무쇠로 된 펌프 우물을 작두시암이라고 하지? 그거를 막 부시고 막 그랬대. 근데도 종아랑 봉이미는 너무 착해서 그렇게 당하기만 하고 실컷 다 부시고 그 두 분은 나갔대. 봉이미는 자기 생각대로 한 적이 없고 또 치매 걸린 할머니도 또 이렇게 자기 의견과 상관없이 모시고 와서 그거 견디려고 너무 힘들었는데 시집살이도 너무 힘들었나봐. 봉이미는 시댁에서 아무래도 미움을 많이 받았나봐. 그러니까 그렇게 싫어했겠지. 봉이미는 그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날이 많아지고 교회에 가서 철야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 그리고 봉이미는 또 다른 사람과 싸울 때도 싸우지도 못하니까 사람들이 동네 아줌마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거를 봉이미한테 씌우면 갑자기 집에 있으면 봉이미 집에 달려와서 머리끄댕이를 막 잡아다니고 그래도 봉이미는 속수무책 당하기만 했대. 봉이미는 아무래도 바보 같아. 그런 봉이미를 그래도 하나님은 많이 사랑하신 것 같아. 근데 봉이미가 안 지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바로 종아야. 그래가지고 종아랑 맨날 이렇게 매일매일 말다툼을 하는 거지. 사람은 화가 많이 쌓이면 어딘가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종아한테 잔소리하는 걸로 풀었나 보지. 오늘은 너무너무 잔소리하다 보니까 엄청 맞기도 했대. 근데 이거는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또 종아와 봉이미 마당에는 그 바로 담 너머에 있는 이제 형아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그 하수구 물이 내려오는 거를 종아네 마당으로 내려왔나 봐. 그러니까 시궁창 냄새가 너무너무 심하게 났던 거야. 그걸로 막 잔소리 하면서 마당에서 큰 소리로 큰 집 들으라고 막 이야기를 했나 봐.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서 이제 형님이 쫓아온 거지. 쫓아와가지고 또 엄청 또 맞은 거야. 그러니까 또 이게 싸움이 나니까 큰 집에 큰 조카 아들이 달려와가지고 자기 엄마 힘들게 한다고 엄청 팬 거야. 그래서 봉이미는 이제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아팠대. 근데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그거 화장실에 있는 인분을 먹으면 낫는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나봐. 기어서 그 이웃집에 있는 변소에서 그 인분을 깊은 곳에 있는 인분을 퍼서 먹고 살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봉이미는 인생이 정말 너무너무 기구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않고 더 어쩌면은 기도를 많이 했는지도 몰라. 그렇다고 남편이 자기를 알아주고 또
인정해주고 이것도 아니었잖아. 그런 가운데 아이들은 계속해서 출생을 했고 이제 막내딸까지 태어났대. 그런 가운데 봉예미는 힘들고 어려운 것을 기도로 풀려고 많이 노력했고 그래도 매일매일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은 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봉임씨는 이렇게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또 살아가니까 그래도 봉임씨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자녀들은 잘 자라고 성장했다고 하더라고.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 우리 어른들이 계시는데 아마 봉임이는 그 시대의 대표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지? 종아나 봉임이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당하고 맞고 해도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또 그 사람들에게 나쁜 마음 품지 않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간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처럼 아마 흥부네 가족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어. 큰 집은 엄청 부자였거든. 근데 종아네 큰 집은 엄청 부자였거든. 내 종아네는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리밥을 먹어야 하고 그렇게 살았대. 그런데 다행히 당숙모를 모시는 까닭에 그 치매 할머니 덕분에 정부에서 밀가루 한 포대씩이 매월 들어왔대. 그러다 보니까 빵은 엄청 많이 만들어 먹었다고 하더라고. 종아 봉이미는 이렇게 착하고 예쁜 마음을 가져서 아마 복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 오늘은 조금 슬픈 이야기지만 다음에 또 즐거운 이야기 또 들려줄게. 오늘도 건강하고 구독, 좋아요 꾹꾹.